중국이 5일 타이완 부근 해역에서 이틀째 대규모 군사훈련을 이어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중국인민해방군 소속 군함과 다수의 전투기가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을 또다시 넘어왔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해협의 중간선은 중국과 타이완 사이 실질적 경계선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这不但破坏了台海的现状，侵犯了我们的主权，更造成印太区域的高度紧张。我们严正要求中国理性自治。 중국은 앞서 4일 타이완 주위에서 실사격 훈련을 시작하면서 9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이 2일 타이완을 전격 방문한 것에 항의하며 무력 시위에 들어간 겁니다. 펠로시 의장은 다음 날 타이완을 떠나 한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순방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은 중국에 위기를 조성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And I want to emphasize, nothing has changed about our position. And I hope very much that Beijing will not manufacture a crisis or seek a pretext to increase its aggressive military activity. 이에 중국은 타이완 해협을 둘러싼 긴장 고조는 미국 탓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은 오는 7일까지 타이완을 둘러싼 형태의 군사훈련을 이어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